이 팀전에서 VSL 팀전에서 어 최성일 아, 최성일이 첫 등판인가요? 네. 예. 근데 왠지 저 첫 네. 등판 누가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네. 딱 봐도 나와 얼굴에 쓰여 있네. 네. 네. 예, 아, 역시 이게 아 자기를 넣습니다. 아, 예. 네. 이제 선발 주자로 픽이 좀 나중에 된 선수들이 나온 만큼 이 선수들이 멀티킬을 기여함에 따라 그 팀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일단 최성희 선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왔고 장현우 선수는 뭔가 굉장히 비장함이 보이는데 네, 선 세레모니가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예. 네. 어, 비장함이 엿보이는데 자 과연 어, 여유로움이 1승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팀을 이끌어야 된다는 이 비장함이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첫 세트 시원하게 오픈해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최성희 선수. 오늘 첫 등판으로 약간의 여유로움 보여주고 있는데 체크리를 벗어날 수 있을지요.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오늘 비장함이 엿보입니다. 장현우 선수 준비하고 있네요. 네. 정말 양 선수 모두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 선수들인데 실전에서 그런 게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은 뭔가 보여주기만을 기대하는 팬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예, 개인적으로 장현우 선수가 과거 잔할 때 정점을 찍었던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페이스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동족전은 괜찮거든요. 네. 기대해 봐야겠죠. 예. 자, 최성희 선수가 먼저 한번 슬쩍 보고 싶었는데 자, 입구에서 저지당한 그런 상황이고 네. 자, 프로시마 정거장에서 대각입니다. 투카스 똑같은 시작이네요. 예. 네. 뭐 앞선 그 1매치에서도 프록시마 정거장 폭포전이 나왔었으니까 몰래 건물을 또 어떤 식으로 누가 시도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일단 끝까지 한번 추격을 해봅니다. 장현 선수. 여기서부터는 그냥 눈치 싸움인데 입구를 네. 어, 막았네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서로 안쪽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못한 상태로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네. 뭐 인공지호소 타이밍도 크게 차이가 없고 네. 투카스도 똑같이 먹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멀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테크 이후에 멀티냐 멀티 이후에 테크냐 그건 본인의 선택이긴 하겠지만요. 아무래도 첫 세트이고 어, 팀의 그 사기 진작에 굉장히 중요한 세트이다 보니까 두 선수 모두 내어 죽이는 실은 그런 한판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일꾼이 도착하자마자 수정탑을 때리면 오! 원래 광전사를 잘 안 누르는데 오. 어지간히 기분이 나쁘긴 했나 봐요. 예. 만약 광전사를 찍었는데 일꾼이 살아 돌아갔으면 최성희 선수가 광전사가 딱히 할 게 없어서 100원을 손해보는 그림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뽑은 값은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광전사 내려오고 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장현우 선수는 이제 추적자 그리고 아하. 모선액 이것도 모선액이 바로 일직선으로 올라가서 일꾼을 때렸으면 빠졌을 텐데 네. 삥 돌아서 때렸기 때문에 살아 돌아갈 수 없었고요. 네. 자 이거 광전사 아 뭔가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모선액과 마주하면서 자 지금 꽤나 데미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그랬더니 나도 모선액이, 있는데 네 서로 그냥 때릴 수는 없는데 네. 네. 어 왠지 견제 네 비벼주면서 네. 과충전 러시 같은 것도 하고 싶었겠지만 일꾼이 죽었으니까 할 수는 없고요. 네. 병력을 꾸준히 찍으면서 건물을 올린 게 최성희 선수이다 보니까 멀티 타이밍도 테크 타이밍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네. 레나 누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놀러 왔습니다. 우리 브리앙님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광전사는 당분간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상대방의 그 공중 병력 이동 경로에 페트롤 같은 거 시켜주고 네. 보통 상성상 우주 관문을 일찌감치 지어주는 게 괜찮긴 하거든요. 네. 웬만하면 그 빌드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실수만 안 하면 전멸 전까지는 안 죽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우간에서 예언자 꺼내주고 있는 장현우 선수. 네. 자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자 광전사는 자리에 잠시 대기를 해둡니다. 어 예언자 두 개까지 찍었어요. 근데 가는 길목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이만하면 네. 뭐 뽑은 값은 톡톡히 했다. 네. 라고 볼 수 있겠고 상대가 똑같은 우주간문 시작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예언자를 찍은 건 아 모선에게 들어와서 정찰을 했으니까. 예언자 두 개까지 찍어도 상관없다라는 설계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괜찮죠. 저렇게 양념을 쳐두게 되면은 나중에 예언자가 들어와서 한 대씩만 때려주면 잡혀요. 그쵸. 자, 예언자가 갑니다. 광전사를 일단 확인은 했어요. 예언자 갈 거라는 걸. 어, 근데 수비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거 충분히 자, 세 기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자, 네 기 다섯 기 추가로 더 때리고 살아서 빠집니다. 네, 본진 쪽에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오선핵으로 많이 때려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고 추가 예언자에 대한 피해 자 수정 다 없어요. 사각지대예요. 아 이러면 아주 신나게 사냥할 수 있죠. 네, 확실히 장현우 선수가 동족전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게 고스란히 경기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사이에 최성희 선수는 암흑경소 생각해주고 있고 그리고 역으로. 지금 장현우 선수는 공업포격기 자 네. 불멸자까지 뽑아주고 있습니다. 암흑성소 확인을 하면은 뭐 자연스레 수비까지 완벽히 될 수 있고요. 네. 되게 안 좋은데요, 최성희 선수 지금 분위기가? 앞서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일꾼 견제도 오히려 장현우 선수가 굉장히 많이 했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완벽하진 못했습니다. 거기에 공허도 한 기 찍어놓은 걸로 봐서는 상대방의 분광기나 정면으로 들어오는 전멸 추적자 모두 다 수비할 생각이 있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파수기까지 추가해주고 있는 장현 선수고 일단 차원 분광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회심의 일격이거든요. 예.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이 분광기가 무의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상 경기를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실수. 그 사이에 장현우 선수는 일단 확장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진짜 장현우 선수가 비장한 표정만큼이나 그런 것들을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잠시 차원 분광기는 대기. 자 그리고 관측선이 나왔어요. 네. 이게 하나하나 베이스마다 한 군데씩 떨구는 게 제일 좋은 판단이긴 한데 네. 삥 둘러서 상대방의 로공을 장악한다? 오! 지금 저 건물을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네. 분광기가 삥삥 돈 건데 그마저도 걸렸죠? 예, 자 걸리면 암흑기사 일단 하나 내리긴 했는데 할 게 없어요. 예. 네, 그나마 아 뒷마당으로 채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리. 네, 자 이거 지금 암흑기사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역할을. 근데 자원을 투자한 것 치고는 한 게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차원 분광기가 살아서는 가는데 이거 이러면 두 번째로 들어오게도 되게 어렵죠? 걱정돼요. 네. 예. 유블리만 따지고 보면은 뭐 거의 8대 2 이상으로 장현우 선수가 유리한 그림이 맞고요. 네, 거기다가 불사조까지 충원해 줍니다. 네, 최성희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암흑기사로 인한 견제밖에 없었는데 뭐 맵 자체가 전멸 추적자 쓰기에 좋은 맵도 아니고 글쎄요. 자, 이거 추적자 다수 한번 그래도 찔러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이거 지금 병력의 구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추적자가 쉽사리 들어갈 수 없고 자, 완전히 그리고? 방어가 완벽해요. 예. 네. 상대 자신의 트리플 지역과 뒷마당은 불사조, 본진 쪽은 공허 이런 식으로 수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집중관을 두 개 뽑은 거는 정면을 내가 어떻게든 뚫어서 경기를 끝내겠다. 왜냐하면 파수기가 많으니까 네. 역장 같은 거 내가 깨주면서 들어가겠다인데 지금 병력의 조합이 장현우 선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리 잡고 한번 들어와 볼 생각이에요, 최성희 선수. 자, 근데 쉽사리 들어가기도 어렵죠. 예. 굳이 뭐 역장이 아니더라도 소방패 키고 추가 소환 과충전 끼면서 해버리면 이 싸움도 장현우 선수가 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보니까 그쵸. 그나마 좀 나오게 한 다음에 싸먹을 생각인데 장현우 선수가 영리하게도 나와주지 않습니다. 네. 굳이 내가 나가서 싸울 필요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나가지 않은 상태로 저쪽에 가스를 자꾸 건물에 깨니까 자 안쪽에다가 건설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추가로 병력 다시 불러요. 자 과충전으로 한 번 세정 맞고 아 글쎄요 지금은 그냥 싸워도 네, 최성희 선수가 할 게 없어요. 아 확인됐어요. 네 파수기 끊을 수 있고요. 네.
자, 이러면 오히려 호기롭게 나왔던 최성희 선수가 전선을 뒤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무난하게 가면은 자기가 질게 불보듯 뻔하니까 좀 네. 저런 식의 공격적인 수를 띄워봤는데 장현우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네. 지금도 뭐 사도랑 파수기 같은 거 끊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자신의 병력의 손실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원소 일단 올라가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장현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네. 자 이거 추적자 뒤쪽으로 빠져서 도망갑니다. 뭐 지금은 뭐 분광기가 죽어도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정도로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병력으로만 압박을 넣어줘도 장현우 선수는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앞서 나가죠. 추가 멀티 그리고 추가 테크까지 다 앞서 나가는 상황이라 네. 무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옆쪽에서 자 이거 네. 살짝 압박만 그냥 경기를 끝낼 수도 있을 정도의 화력이기는 해요. 네. 네. 자 이거 일단은 취소. 자 수호 방패 뺐고요. 네. 되게 안정적으로 들어가도 끝낼 수 있지만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것 뿐이고 최상위 선수는 최대한 분열기를 기다려야 돼요. 네. 자 일단 그래도 자 분열기로 한번 대박을 내보자는 심산. 자 두기 불사조가 있어요. 준비. 분열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과충전이 없을 때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아 일단 분열기 하나하나 자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 이거 분광기 한번 돌려보나요? 네. 네 광자포 있고 모선액과 추가 소환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렇게 큰 피해는 안 받을 것 같고요. 네. 이러는 와중에 정면 쪽에 분열기가 구체를 던져주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이긴 한데 거기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요. 네, 자 그래서 들어오는 족족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아, 분광기도 끊기고. 아, 이러면 아무래도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최성희 선수겠죠? 네, 그래서 불사조를 보니까 분열기에서 거신으로 너무 선회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신도 두기 타이밍에는 크게 힘을 못 쓸 것 같고 한 4기까지 모여야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데 함대 신호수를 올린다는 건 충분히 뭐 거신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네. 폭풍함과 동시에 모선까지 준비를 해주게 되면 내가 굳이 무리하게 러쉬를 들어가지 않아도 경기를 가져올 수 있다 네. 라는 장현우 선수의 제대로 된 계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무리하지 않고 있어요. 네,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병력 추가적으로 생산해주면서 덩어리를 더욱더 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사조를 더 찍기보단 상대방이 여기서 분열기가 더 충원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테크로 바꾸고 있는지 확인해요. 환상 유닛으로 예. 정찰 한번 해주게 되면 병력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잠시 대기고 자 그리고 이거 파괴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뭐 이제 서서히 쓸 일이 많이 없으니까 네. 상대방의 병력과 바꿔주던지 본진 쪽에 난입을 시켜서 일꾼이랑 교환만 해줘도 자연스레 사도로 비는 인구수는 고테이크 유닛으로 환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와 우주모함 네. 확실하게 이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거기다 모선까지 확실한 쐐기를 받기 위한 준비. 사실 그 우리 채팅방에서 장현우 선수가 최성일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한 번쯤 들어가 볼 법도 한데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는 장현우 선수가 추가 테크를 타지 않고 멀티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대치만 하고 있으면은 네. 그렇게 쓴소리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은 안 지는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하게 내가 들어가서 불사조 컨트롤 잘못해서 분열기 못 들거나 했을 때 자신의 본대 병력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경기 안 네. 지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의 이야기를 들었나요? 방금 전에 불사조를 일꾼 테러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17기, 19기 자 계속해서 최성희 선수의 일꾼이 줄고 있습니다. 뭐 거의 안 지는 경기 운영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자 거기다 중력자 발사기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네. 지금 장현우 선수의 입장이고 우주모함이 한 4기 정도만 쌓이면 전면전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최성희 선수도 추가 멀티가 많이 지체가 됐으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경기를 끝낼 생각으로 러쉬를 가는 게 맞는데 모선이 있다 보니까 은폐 감지가 제대로 안 된다면 관측선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관측선이 상대방의 불사조와 관측선이 같이 있으면 일단 거신을 피해서 관측선을 먼저 정리를 하게 되었을 때 네. 최성희 선수의 병력이 길로스가 나와요. 길이 안 들어갑니다. 네. 자 일단 한번 전진을 해보는 최성희 선수. 자 그러나 모선의 변수가 있습니다. 네. 모선의 체력도 굉장히 높고 우주마음도 있다 보니까 자 들어갈 수 있죠. 구체 네.
정광판! 아, 일단 정광판 아직 구체.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요. 던져야 돼요. 구체 시동에. 아, 지금 분열기 하나 들렸고요. 아, 분열기 구체 안 들어갔어요. 예. 그나마 거신이 잘 때리고 있기는 해요. 자, 오. 자, 이번에 전선 약간 뒤쪽으로 굴리고 있는 장현이고요. 네. 근데 병력을 기다리기만 하면 장현우 선수가 웃을 수 있는 그림은 맞아요. 예. 위치가 구체 아. 잘 들어갔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병력 뒤쪽으로 빠졌을 때 옆구리 한번 노려봐야죠, 최성일. 네, 그래도 우주모함 지금 3기 나와서 요격기 채우기만 하면은 네. 지대공이 부실한 최성일이기 때문에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이 벌어지기 전에 네. 더 많이 괴롭혀줘야죠, 최성일 선수 입장에서. 오, 그래서 지금 고위기사가 다 집정관으로 바뀌면? 어, 그래도 요격기를 녹일 수 있는 화력? 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정관이 4기면은 네. 충분히 요격기를 녹일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자, 이거 집정관 4기 충원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이게 지금 경기가 우주모함이 쌓이면 안 지는 그림인 건 맞는데 예. 우주모함이 쌓이기 전에 한번 잘 노리긴 했어요. 네, 타이밍 좋았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붙어봐요. 요격기가 녹아요. 요격기가. 뒤에. 어, 요격기가 녹아요? 뒤에. 집정관이 압도적인 힘으로 요격기를 아. 불사조! 아, 일단 들어올렸습니다. 이전 들어올렸고요. 일단 지대공만 약하게 하면은 네. 불사조가 거실을 정리할 수 있어요. 막기만 하면. 그렇죠. 자, 집정관. 집정관이. 집정관이 정리하겠어요. 이제 불사조가 거실만 정리하면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장인우. 야, 거실 지금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자, 남은 두 기 살아갈 수 없죠. 예, 불사조가 쫓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는 상황. 네, 정말 불리한 경기였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역전이 되면은 장윤호 선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림이긴 했어요. 네. 네, 하지만 끝까지 고군분투한 최성희 선수고 안 되네요. 네, 지지. 자, 이러면서 장윤호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 승자가 됐습니다. 아마 우주모함 본체를 잡기에는 화력이 약하기도 했었고 요격기를 잘 녹이는 데 성공했으나 이 모선의 탱킹과 함께 예. 장윤호 선수가 이기는 그림은 많았지만 뭔가 이겨도 아 뭐야 이거 네. 아 질 뻔했어 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법한 경기 그만큼 최성일 선수가 끝까지 잘 싸워주기는 했습니다. 네. 아 지금 정말 장윤호 선수가 본인이 이기고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정도로 네. 예, 지금 긴장한 뒤가 절대 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예. 지면은 정말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중계하는 사람도 다 무한해질 만한 예, 유불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최성일 선수의 한 방은 살아있기는 했습니다.